정답은 A입니다. 난 농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打篮球时我受伤了。打篮球时我受伤了。 라는 문장이죠. 일단 한국어로, 중국어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농구할 때 나는 다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농구를 하다가 라고 좀 바꿔봤어요. 打篮球时,打篮球라는 게 농구하다죠. 그 다음에 时라고 하는 건 때인데요. 나중에 뒤에 병구찾기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제가 살짝 알려드리면 이 시라는 단어만 쓸 때는 앞에 더를 붙이시면 안 돼요. 더 시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앞에 어떤 동사 목적어 술목구조의 문장이 오면 뒤에다가 시만 붙여주면 뭐뭐 할 때라고 되고요. 만약에 더 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더 시호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는 말은 什么什么 시 또는 什么什么的时候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분들이 써오는 장문이라든지 말하기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보면 打篮球的时 이런 식으로 더시 같은 경우를 종종 많이 씁니다. 근데 더시라고 쓰면 안 되고요. 또 더가 없이 그냥 时候만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맞는 표현은 시 또는 더시호이다. 요거 하나 제가 더 추가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요. 나는 受伤了 다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문장 보면 앞에 빼이 受伤이라는 게 있잖아요. 受伤이 부상당하다니까 아 피동으로 당했다라고 하면 빼이를 붙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HSK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 중국어라든지 일반적인 어법 인증시험 같은 데서도 인증시험에서의 어법 문제 같은 데서도 종종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빼이자문의 수로는 반드시 지우동词 즉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타동사가 아니거나 형용사들은 수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바자문과 빼이자문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장에 나온 수로는 쇼상이라고 하죠. 상처를 입다 부상을 당하다란 말인데 이 자체가 이미 피동 즉 수동템으로 그 앞에 빼이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다 나는 다쳤어요 라는 문장은 打篮球时我受伤了입니다.